할인현금 수지분석법은 몇 개 안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림셈법, 비율분석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산 문제로 넘어가는데요. 계산 문제는 일단, 쉬운 계산 있죠. 쉬운 계산 위주로 할 겁니다. 여기 이 손님 어디 가셨어요? 너무 머리 아픈가 봐요. 지금까지 뭐 이렇게 일찍 간 적은 별로 없었는 것 같은데 오늘 너무 힘들었나 봐요. 이러면 제가 굉장히 죄책감이 들어요. 내가 너무 힘들게 했는 것 같아서. 자, 45번에 투자 타당성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내부 수익률은 순영가를 0보다 작게 하는 할인율인가요?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인가요?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죠. 다음에 수익성 지수는 순현금 투자 지출의 합계 현재 가치를 사업 기간 중에 현금 수입 합계 현재 가치로 나눈 상대 지수이다. 수입에서 지출을 그렇죠. 유입이 먼저 나와야죠. 유입 나누기 유출을 해야 되죠. 그러면은 어떻게 바꿔야 돼요? 현금 수입 합계 현재 가치를 투자 지출 합계 현재 가치로 그렇게 해도 틀려요. 왜요? 이게요. 잘 보세요. 제가 쓸 때마다 어떻게 쓰는지 잘 보세요. 유입 현가 합 빼기 유출 현가 합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쓸 때마다 그죠?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채택하는데, 자,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1억이 나가고, 3천, 4천, 2천, 3천, 5천, 이렇게 들어오는 돈이 있다면, 이거를 다 더해서 현재 가치로 바꿔요? 아니면은 현재 가치로 바꾸어서 더해요? 현재 가치로 바꾸어서 더 하죠. 그러니까 현가를 먼저 한 후에 합을 하는 거죠. 예? 현재 가치를 한 후에 합계를 하잖아요. 여기서 미리 더해버리면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는 의미가 없잖아요.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합계의 현재 가치라고 돼 있죠. 합계의 현재 가치로 돼 있잖아요. 두 군데 틀렸다고요. 두 군데. 순서가 바뀌어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현재 가치의 합계라고 해야 되지 합계의 현재 가치라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저는 처음에 이게 이렇게 돼 있길래 야 이거 교묘하게 틀린 거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틀렸잖아요. 지금 이거를 바꿔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거 찾기에는 어렵지 않은데 만약에 요거를 바꿔 썼다면 굉장히 교묘하게 틀린 지문을 만든 거예요. 합계의 현재 가치라 해도 틀리거든.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게 두 군데 틀렸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요 문제를 솔직히 다른 출판사에서 출판한 기출문제집의 해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찾아보고 싶어요. 해설을 제대로 해놨는지 그냥 이것만 자리를 바꿔놨는지 해설을 보고 싶어요. 예, 뭔지 이제 아시겠죠? 다음에 3번에 순현가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에서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뺀 값이다. 이렇게 돼야 되죠. 이렇게. 예, 이게 옳은 표현이에요. 3번이. 다음에 회수기간은 투자 시점에서 발생한 비용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말하며 회수기간법에서는 투자안 중에서 회수기간이 가장 장기인 투자안을 선택한다. 이 바보네요. 아니 투자가 빨리 돼야 되지. 이게 무슨 그죠? 아 참 이것도 취소. 예, 또 방금 말씀도 취소. 다음에 순영가법과 내부수익률법에서는 투자 판단 기준을 위한 할인율로서 요구 수익률을 사용한다. 순영가법은 요구 수익률, 내부 수익률법은 기대 수익률 또는 요구 내부 수익률, 됐죠?
자, 그렇게. 다음에 46번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동일한 현금 흐름의 투자 아니라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에 따라 수년제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 투자자마다 뭐는 달라질 수 있어요? 투자자마다 요구 수익률은 달라질 수 있죠. 그러면은 요구 수익률이 따르면 수년가도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맞고요. 그다음에 투자 규모의 차이가 있는 상호 배타적인 투자 안의 경우, 자 이거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내 갖고 있는 돈은 1억밖에 없는데 투자 규모는 3천, 4천, 5천 이렇게 서로 투자 규모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수년제 가치법의 법과 수익성 지수법에 의한 통한 의사결정이 달라질 수 있죠. 예,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다음에 수년제 가치법은 가치 가산 원리가 적용되나 내부 수익률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수년제 가치법은 가치 가산 원리가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되잖아요. 아까 했잖아. 이거 3천, 4천, 5천 얘네들의 수년가가 300, 350, 400. A의 수년가 300, B의 수년가 350, C의 수년가 400일 때 B와 C 결합된 투자의 수년가는 얼마? 이거 덧셈 안 했나요? 그게 가치 가산성이 성립하는 거라고. 아, 그게 가치 가산성 더해서 계산하는 성질. 더해서 계산하는 성질. 가치 가산성이 성립하죠. 앞으로 몇 번만 더 쓰면 되겠죠, 제가. 조금만 더 쓰면 되겠죠. 다음에 재투자율의 가정에 있어서 수년제 가치법보다 내부 수익률법이 더 합리적이다. 이게 아주 어려워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재투자율은 할인율과 같아요. 여기에 아까 요 놈들 수년가법과 수익성 지수법은 뭘로 할인한다 그랬어요? 요구 수익률로 할인한다 그랬죠. 여기는 내부 수익률로 할인하죠. 이게 할인율이 재투자율과 같아요. 할인율과 재투자율이 같습니다. 할인은 이제 미래에서 현재로 올 때 얘기고, 예, 현재에서 미래로 갈 때는 이제 재투자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부 수익률법은 내부 수익률로 재투자를 해요. 예, 그게 뭔 소린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투자안이 내부 수익률이 5%가 나왔어요. 내부 수익률 5%. 그럼 내부 수익률의 5%의 의미는 뭔가 하면은 지금 여러 해를 투자를 할 때 지금 1억을 투자해서 매년 매년을 기준으로 보자면 매년 얼마씩 얼마씩 들어오고 500씩 500씩 들어오고 이때 원금이 1억이 회수되는 거예요. 이러면은 내부 수익률이 5%가 나와요. 매년 매년 5% 벌잖아요. 예상 수익률 5% 나오잖아요. 매년 매년 5% 나오죠. 그리고 나중에 원금이 회수가 되잖아요. 지금 1억이 나가서 이렇게 들어오면. 근데 투자를 했을 때 내부 수익률이 5%라고 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들어오는 투자가 얼마나 되겠어요? 어떤 해는 조금 더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어떤 해는 적게 들어오기도 하겠죠. 그런 거를 이렇게 다 조절을 했을 때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했을 때 이렇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것도 내부 수익률이 5% 돼요. 이게 500이 들어온 돈을 재투자하는 거예요. 재투자. 이때 찾지 않고 1년 뒤에 찾지 않고 재투자하면은 5%로 재투자하면 이때 오면 얼마가 돼요? 이게 525가 되거든요. 5% 이게 5% 붙으면 525 될 거 아니에요. 5%가 재투자되면 그 재투자되는 것도 5%로 재투자된다고. 얘도 여기 오면은 얼마 돼요? 525가 될 거 아니에요. 요 놈도 1년 이쪽으로 재투자되면은 돈을 회수되는 돈을 찾지 않고 계속 재투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525 되는 걸 또 5%로 재투자하면은 또 5%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550에다가 5% 또 재투자가 되면은 25의 5%는 얼마요? 12,500원이거든요. 그러면 525만원에서 526만 2,500원. 그러면은 다 합치면은 이게
1억 1,576만 2,500은 돼요. 1억 1,561만 2,500원. 이게 뭔 소린가 하면은, 1억 1,500, 이게 지금 이때 발생하는 거 없어요. 이때 발생하는 거 없어요. 5%씩 발생한다고 치고거든요. 5%씩 발생한다고 치고, 재투자 됐을 때는 3년 후에 총 얼마가 들어오는가 하면은 3년 후에 1억 1,561만 2,500원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현재 1억 나가서 3년 뒤에 얼마 들어온다고요? 1억 1,561만 2,500원 하면은 3년간 수익률이 15.6125%잖아요. 3년간 수익률이. 근데 이거를 연간으로 나누면은 5%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예. 5%씩 5%씩 재투자 돼서 이렇게 된 거니까. 재투자 돼서 이런 거예요. 그냥 1년에 5%라고 해서 3년 뒤에 1억 1,500이 되는 거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재투자 돼서 온 거니까 1억 1,500보다는 더 많아야 돼요. 그게 재투자 되는 거니까. 됐나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게 이게 내부 수익률이 5%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런 경우도 있지만 또 뭐 이때는 500 들어오지만 이때는 700 들어오고 이때는 또 좀 더 적게 들어오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5%라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투자자들이 투자할 때 이 내부 수익률이 5%면은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10%예요. 만약에 요구 수익률이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10%인 상황에서 5%는 굉장히 모자라죠. 만족이 잘 안 되잖아요. 투자자가 여러 기간 동안 투자하는데 자신의 요구 수익률이 만족이 안 되면 중간쯤 하다가 어떻게 하겠어요? 접고 딴 데 가지. 끝까지 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이거는 끝까지 몇 프로로 계속 반복돼요? 5%로 계속 반복된다고 가정하는 거죠. 이거는 별로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죠. 누가 자기 요구 수익률이 만족되지도 않는데 그 사업 끝날 때까지 계속 가겠어. 한 몇 년쯤 참고 견디다가 안 된다 싶으면 그냥 접어버리지.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내부 수익률법은 내부 수익률로 재투자한다고 가정하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로 재투자한다라고 해야 바람직하죠. 최소한 투자자는 그만큼은 만족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좀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이게 가장 어려웠어요. 지금까지 우리 시험에서. 이거를 지금까지 제가 수업하면서 납득시키기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부분이에요. 이게 딱 출제가 됐을 때, 야, 이건 나는 못하겠다, 이제. 설명하기 어렵다. 그런 부분이 그 4번 지문이에요. 아무튼 어려운 지문인데 틀렸어요. 수년, 그러니까 여러 면에서 어떤 게 더 우수한 방법이라 볼 수 있어요. 수년제 가치법이 여러 면에서 우수한 거죠. 재투자일 과정에서도 더 좋고, 가치 가산성에서도 더 좋고, 투자자의 부를 극대화한다는 점에서도 더 좋고, 또 수년가법은 복수의 해 문제가 없어요. 내부 수익률법은 복수의 해 문제도 있어. 그러니까 여러 면에서 뭐가 더 좋다? 수년가법이 더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이제 뭔가 하면은 회수기간법이죠. 자, 이거 수업시간에 회수기간법 설명드릴 때 제가 현재 1억이 나간다 그랬어요. 제가 이거 여쭤봤었죠. 첫해 둘, 2천, 두 번째 3천, 세 번째 4천만 원이 들어오고, 네 번째 4천만 원 들어오고, 다섯 번째 5천만 원 들어오고, 자, 이럴 때 회수기간이 몇 년이라 그랬어요? 3년? 3년하고, 석 달. 그죠? 3년하고 천만 원 더 들어와야 되니까. 1, 4분기 지나야 되니까. 예, 그리고 6년째 7천, 7년째 8천, 뭐 이렇게 들어와요. 자, 여기 A예요, A. B는 처음에 1억이 나가서 3천만 원 들어오고, 4천만 원 들어오고, 4천만 원 들어오고, 천만 원 들어오고, 2천만 원 들어오고, 천만 원 들어오고, 2천만 원 들어오고. B는 몇 년 걸려요? B는 2년하고 9개월이죠. 2년 하면 7천 들어오죠. 자, 이제 또 쌤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얼마 더 들어오면 돼요? 3천만 원 더 들어오면 되죠.
4천만 원 중에 3천만 원은 4분의 3, 3, 4분기 지나야 돼. 9개월. 2년 9개월이면 회수가 되죠. 근데 이거는 아까 얼마 했어요? 3년 3개월. 뭐가 더 좋다라고 평가해요? 회수기간법으로. 어떤 게 더 좋아요? B가 더 좋죠? 자, 근데 회수된 이후를 보자는 거죠. 회수된 이후를. 회수된 이후를 보면은, 물론 얘는 3년 3개월 걸리는데, 얘는 이때까지 1억 2천이죠. 여기는 여기까지 와야 1억 3천. 4년째 벌써 똑같잖아요. 얘 4년째 얘가 더 많네. 그죠? 1억 3천이고 얘는 1억 2천이니까. 그 이후로도 보세요. 이후로도. 누가 더 나아요? 애가 더 낫죠. 회수된 이후를 안 보는 거지 얘는. 회수기간법은. 이해가 되세요? 회수기간법은 회수기간 이후의 현금 흐름을 고려한다 고려하지 않는다 고려하지 않는다 이런 단점이 있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현가는 반드시 현가 붙여야 된다 그랬잖아요. 현가 회수기간은 반드시 현가를 붙여야 돼요. 근데 단순 회수기간은 이게 생략 가능하다고. 이게 됐습니까? 자, 됐고요. 다음에 47번까지가 일단 이제 화폐 시간 가치 고려하는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이에요. 이것도 조금은 이제 어려운데 47번 틀린 거죠. 장래 예상되는 현금 수입과 지출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여 분석하는 방법이다.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 맞죠? 다음에 장래 현금 흐름의 예측은 대상 부동산의 과거 및 현재 자료와 비교 부동산의 시장 자료를 토대로 여러 가지 미래 예측 기법을 사용해서 이루어진다.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이제 예측 기법이라는 게 있죠. 다음에 현금 흐름의 추계에는 부동산 운영으로 인한 영업 소득뿐만 아니라 처분 시의 지분 복귀액도 포함된다. 뭔 소리예요? 가유순전 후뿐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가유순전 후뿐만이 아니라 뭐도 계산한다? 매순전 후도 계산해요. 할인연금 흐름 분석법은 이걸 다 계산해야 돼요. 그리고 전부 다 세후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건 가장 정확한 방법이라고 그랬잖아요.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은 가장 정확한 방법이어서 모두 다 세후 소득을 계산해야 되고, 이거 5년 운영하면은 가유순전후를 5번 다 해야 돼요. 그리고 매순전후 이거 5년 후에 처분하는 금액 계산해야 돼요. 됐죠? 자, 이게 이제 가장 정확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에 순영가법, 내부수익률법 및 수익성지수법 등은 현금 흐름을 할인하여 투자 분석을 하는 방법이다. 순순해. 맞죠? 그다음에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에서 사용하는 요구 수익률에는 세후 수익률, 자본 환원율 및 지분 배당률 등이 있다. 자, 요거 세후 수익률, 자본 환원율, 종합 자본 환원율 돼 있잖아요. 지분 배당률. 이거 무슨 법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어림셈법에서 나오잖아요. 어림셈법 중에 수익률법. 이건 할인 연금 수지 분석법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 말이에요. 얘들 다 어디서 나온다고? 어림셈법에서 나온다고. 어림셈법의 수익률법. 세후 수익률, 종합자본 환원율, 지분 배당률. 아시겠죠? 예, 그래서 5번이 틀렸어요. 이것도 좀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요 문제하고 47번하고 앞에 46번이 좀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그래봤자 얼마 안 된다고요. 어려운 문제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좀 남겨놓더라도 앞에 쉬운 것들에서 승부를 걸면 되니까. 됐죠? 자, 이제 48번부터 이제 승수법이 드디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해요. 물론 이제 1번 지문에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한다, 고려하지 않는다가 나오는데 그 4번 지문을 보세요. 어림셈법 중 순소득 승수법의 경우 승수값이 클수록 자본 회수 기간이 짧다. 승수값이 크다는 게 뭐예요? 오래 걸린다 하는 거잖아요. 그럼 뭐 자본 회수 기간이 길 거 아니에요. 맞나요? 틀렸죠. 예, 그게 정답이에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뒤에 이제 승수법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점점. 예, 아직 적혀서 나오는데요. 49번은
자, 49번 보십시오. 예,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에 내부 승인법, 순연재가치법, 수익성지수법, 순순해죠, 순순해. 할인 현금 흐름 기법에 해당한다. 맞죠? 이거는 벌써 여러 번 나왔고, 순연재가치가 0이 되는 단일 투자안의 경우 수익성지수는 1이다. 이것도 맞죠? 수익가가 0이면 수익성지수 1. 그러면 기억, 니은이 다 들어가야 되고요. 그럼 정답은 1번, 2번, 5번 중에 있겠죠. 그럼 리을과 미음에서 결정 나겠네요. 디귿을 안 봐도 된다는 뜻이죠. 니은, 리을 미음에서 결정될 거니까. 그럼 리을부터 봐야 되겠죠. 회계적 이익률법에서는 투자안의 이익률이 목표 이익률보다 높은 투자안 중에서 이익률이 가장 높은 투자안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회계적 이익률법에서는 이익률은 클수록 좋아요, 작을수록 좋아요? 이익률은 클수록 좋죠. 그러니까 지금 이익률 중에서 가장 높은 투자안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겠죠. 리얼은 옳은 말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아, 미음이 오를 수도 있으니까 미음도 봐야 되겠네. 미음의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내부 수익률과 실현 수익률을 비교하여 투자 여부를 결정하나요? 요거 수익률하고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틀렸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에요. 그럼 디귿은 틀렸다는 얘기인데, 재투자율, 또 재투자율이란 말이 나왔네요. 재투자율로 내부 수익률법은 뭘 사용해요? 기대 수익률 또는 내부 수익률을 사용한다 해야 되겠죠. 근데 요거 수익률을 사용한다라고 해서 틀렸죠. 그리고 순연재가치법에서 뭘 사용해요? 요거 수익률을 사용하고요. 예, 그래서 디귿 틀린 거예요. 됐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기출 문제만 반복해서 보더라도요, 이 투자론에서 이런 문제는 웬만한 건 다 맞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곳에서 벗어나는 지문들을 만들어봤자 뭐 한 개 나올까 말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다른 지문을 볼 필요 없이 이 기출 지문들을 반복해서 보시기 바래요. 다음에 그 50번은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51번을 보겠습니다.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중 비율 분석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의 채무 불이행률은 유효총소득의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는 유효하고 짝짓기 들어오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알아두세요. 채무 불이행률은 손익분기율이라고도 합니다. 1번은 맞는 말이고요. 뒤에 손익분기율을 모르면 일단 패스를 해야 되겠죠. 2번에 가보세요. 대부 비율 나왔네요. 대부 비율은 뭐예요? 남의 거 비율이죠. 융자액 비율, 부동산 가치 전체에 대한 융자액 비율 맞죠? 대부 비율을 다른 말로 저당 비율이라고도 한다 그랬잖아요. 요거 동의어가 많다 그랬죠. 대부 비율, 저당 비율, 담보 인정 비율, 대출 비율, 차입 비율 전부 다 영어로 LTV 써주는데, 대체로 영어로 LTV 써준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 비율과 저당 비율은 영어로 안 써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따로 기억해야 돼요. 대부 비율, 저당 비율은. 다음에 3번은 부채 비율이 뭐예요? 내 거 분의 남의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A에 대한 B의 비율 이렇게 돼 있으면은 부채가 분모란 뜻이라고 말씀드린 적 있죠? 문장을 읽으면서 바로 파악이 돼야 된다고. A에 대한 B의 비율 이렇게. A가 분모, B가 분자, 뭐뭐에 대한 하면은 그럼 부채분의 지분이란 뜻이잖아요. 이런 게 익숙해져 있어야 돼요. 수익률 단위당 위험 할 때도 했잖아요. 뭐뭐당 뭐 할 때 그 앞에 있는 게 분모, 뒤에 있는 게 분적. 리터당 주행거리, 그러면 리터가 분모, 몇 리터가 분모, 몇 킬로가 분자. 됐나요? 자, 그러니까 지금 바뀌어 있죠, 그게. 지금 읽었는데도, 지금 설명을 했는데도 지금 바뀌어 있는지 안 바뀌는지. 아, 맞다, 물을 가져온다는 게 깜빡했네. 지금 졸기 때문에 지금 정신 못 차리는 지금. 부채 비율은 내 거분의 남의 거다 이 말. 지분분의 저당, 자기 자본분의 뭐라고요? 타인 자본.
근데 그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부채에 대한 했잖아요. 부채에 대한. 부채에 대한 지문비율 이렇게 했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틀렸다고. 분모 분자를 바꿨었다고. 지금 28회죠, 이게. 28회잖아요. 28회. 이 문제가. 28회 때 처음으로 이렇게 출제했어요. 지금까지는 분모 분자를 바꿔서 틀린 지문 만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28회 때 처음으로 분모 분자를 바꿔서 틀린 지문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러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A에 대한 B의 비율이고 꼭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럼 뒤에 대부 비율이 50%예요. 그 소리는 뭔 소리예요? 남의 게 50%란 얘기죠. 그럼 내 것도 몇 프로란 얘기예요? 내 것도 50%니까 부채 비율은 내 것분의 남의 거니까 50분의 50 해서 100 맞죠? 예, 1%, 1, 100% 맞아요. 뒤는 맞는데 앞부분이 틀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예요. 다음에 총자산 회전율 나왔네요. 총자산 회전율 하면은 투자액은 무슨 투자액 나와야 돼? 총투자액, 소득은 총소득, 투자된 총자산에 대한, 이것도 맞네요. 뭐뭐에 대한 나왔잖아요. 뭐뭐에 대한. 투자된 총자산이 분모, 총소득이 분자, 맞죠? 에 대한 비율. 총소득으로 가능총소득 또는 유효총소득을 사용할 수가 있죠. 예, 다음에 비율분석법의 한계로는 요소들에 대한 추계 산정에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비율 자체가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죠. 추계 산정에 오류가 발생할 때는 당연히 왜곡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됐고. 됐나요? 자, 이제 넘어가시면 52번, 53번. 자, 52번, 53번 보시고요. 일단 52번은 부채 감당률이 나오죠. 부채 감당률은, 요거는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죠. 누가 부채를 감당해요? 순영업소득이 부채를 감당하죠. 그래서 순영업소득이 부채수 몇 배가 되는지 맞죠? 그다음에 부채 서비스액은 매월 또는 매년 지불하는 이자 지급액을 제외한 원금 상환액을 말한다. 부채 서비스액의 원금 상환액이에요? 원리금이라고 했죠. 원금 이자 합계라 하지 않았나요? 그죠? 원금 이자 합계예요. 그러니까 틀렸죠. 다음에 3번에 부채 감당률이 2, 대부 비율이 50%, 연간 저당 상수가 0.1이라면 종합 자본 환원율은 10%이다. 위에 게 틀렸으니까 이거는 맞겠지. 그죠? 근데 이게 도대체 뭔 소릴까요? 갑자기 자본 환원율 여름말 나왔죠? 그죠? 그거는 저기 뒤에 페이지를 적어 놓으세요. 430 몇 페이지죠, 여기가? 433쪽인가요? 433쪽. 433쪽을 적어 놓으시고요. 433쪽에 가시면 41번이 있어요. 433쪽에 41번 있죠? 거기에다가 263쪽 52번을 적어 놓으세요. 263쪽에 52번. 자, 그러니까 저기 뒤에 수익환원법에 이게 부채감당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채감당법. 부채감당법으로 환원율을 산정하는 방법을 계산하는 겁니다. 부채감당법. 이거는 중요해요. 나중 가면 이거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그걸 적어 놓으시라고요. 아까 몇 페이지였죠? 434쪽인가요? 433? 433쪽 41번, 263쪽 52번. 자, 이렇게. 그렇게만 하고 지나가서 일단 지금은. 다음에 4번에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다는 것은 감당이 된다, 안 된다?
감당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맞고요. 다음에 5번은 대출기관이 채무불이행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해당 대출 조건의 부채감당률을 높이는 것이 유리하다. 예, 대출 부채감당률이 높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높은 거죠. 예, 높은 경우에 이제 대출을 해주겠다는 얘기죠. 됐나요? 예,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고요. 다음에 53번은 1번, 2번만 좀 체크해 볼게요. 1번에 동일한 투자 아닐 경우 일반적으로 순소득으로 걸리는 시간이 총소득으로 걸리는 시간보다 더 길다. 맞나요? 이렇게 번역해서 생각하면 된다고요. 다음에 2번은 세전 현금 수지 승수가 세후 현금 수지 승수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뭔 소리예요? 세전 현금 수지로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 맞나요? 세후가 더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2번은 틀렸죠. 1번은 맞게 돼 있는데 2번은 틀렸어요. 자, 그럼 됐고요. 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었잖아요, 이거는. 예, 뒤로 갈수록 시간이 더 많이 걸리니까. 예, 세전 승수보다는 세후 승수가 더 크고 총소득 승수보다는 순소득 승수가 더 크다. 소득의 크기는 총소득이 더 크죠. 순소득보다. 그렇지만 승수로는 순소득 승수가 더 크다고요. 자, 그렇게. 자, 이제 54번을 보시면 재무비율분석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대부비율이 높아질수록 투자의 레버리지 효과가 커질 수 있다. 남의 돈을 많이 사용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다음에 유동비율은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비율이다. 처음 들어보죠? 이런 거는 패스하면 되지. 이런 건 패스하는 거예요.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으면 감당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보세요. 결국 2번 같은 지문이 나오더라도 정답 지문은 대체로 어떤 것들이에요? 우리가 늘 보는 데서 나온다는 거죠. 다음에 4번은, 4번은 보지 마시고 넘어가세요. 4번은 보지 마세요. 다음에 5번은 부채 비율은 부채 총계를 또 부채 비율 또 나왔네요. 부채 총계를 자본 총계로 나눈다. 맞나요? 맞잖아요. 자본에 대한 부채 이렇게. 자, 이제 55번부터는 계산 문제인데요. 일단 55번, 56번은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진 않아요. 근데 57번 문제 보세요. 표가 있고 서술형으로 돼 있죠. 이런 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58번도 그렇고요. 59번은 그렇지 않죠. 60번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게 투자론에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가 많아요. 60, 61, 62, 63, 64 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문제의 구조를 보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빨리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 것들 위주로 일단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55번을 보시면은 55번은 뭐를 묻고 있어요. 묻는 게 뭐예요? 가능 총소득에 대한 영업 경비 비율이죠. A에 대한 B의 비율이잖아요. 또 A에 대한 B의 비율 나왔죠. 또 이게 습관이 돼 있어야 돼. 이거 A에 대한 B의 비율, 뭐에 대한 뭐의 비율 문제 묻고 있어요. 가능 총소득에 대한 뭐의 비율, 영업 경비, 이렇게 바로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거 두 개 찾으면 되지. 가능 총소득 찾고 영업 경비 찾으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나 호당 임대료가 얼마요? 500만 원이 몇 개 있어? 60개 있으면 얼마예요? 3억이죠. 그럼 가능 총소 3억 나왔네. 가능 총소 3억. 그 다음에 유효는 얼마? 수는 얼마? 이렇게 찾으면 될 거 아니에요? 뭐가 2억 7천이에요? 유효가 2억 7천인가요? 10% 하면은 2억 7천. 자, 근데 영업 경비를 알아야 되는데, 영업 경비는 없고 순영업 소득이 있네. 순영업 소득 2억 1000이면 요 안에 요게 요 차이가 요 유효에서 순영업 차이가 얼마예요? 요게 뭐란 얘기예요? 그럼 경비란 얘기지. 그럼 간단하네. 그냥 요 가능 총소득 얼마예요? 3억에 경비 얼마? 6천. 3억에 6천은 얼마? 20%.
됐나요? 이런 걸 안 해버릇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닌데 이런 거는 간단한 계산이에요. 다음에 56번 있죠. 56번과 같은 거는 57번과의 차이가 뭐예요? 57번은 지문마다 해설이 설문이 있잖아요. 근데 56번은 계산해서 순서만 맞추면 되는 거죠. 매번 이걸 확인하는 게 아니라 한번 계산한 후에 순서만 하면 되니까 이거는 계산이 길지 않다고요. 나간 돈이 5천, 4천, 3천, 2천. 이게 현재 나간 돈이에요. 내년에 들어온 돈 얼마를 줬어요? 5786, 4730, 3575, 2398. 내년에 들어오는 거를 뭘로 바꿔야 돼요? 현재 들어오는 거로 바꿔야 되죠. 그러려면은 할인율을 적용해서 할인율이 몇 프로? 10%니까 몇으로 나눠야 돼? 1.1로 나누기 한번 나누기만 하면 돼. 늘 요 여백에다가 이렇게 쓰면 돼. 여백 그 오른쪽에다가 1.1 나누기 하면 얼마 나와 이거? 5,260. 요거 나누면은 4,300. 요거 나누면은 3,250. 요거 나누면 2,180. 1 나누기 1.1 나누기 1.1 나누기 1.1 하면 돼. 자 이제 들어오는 게 먼저 있어야 되죠. 들어오는 거에서 나가는 걸 빼는 거니까. 여기서 빼면은 얼마? 5,000 빼면은. 여기서 4,000 빼면은. 여기서 3,000 빼면은.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시간 많이 안 걸린다고, 이거는. 그냥 순서만 하면 된다. 이게 1등. 2등은 여기. 3등은 여기. 4등은 여기. 됐나요? 그래서 B, A, C, D. 이건 시간 많이 안 걸린다고. 이거 문제의 구조를 잘 기억해 두시라고. 됐죠? 그럼 됐고, 57번 일단 넘어가시고, 58번 넘어가시고, 59번은 시간이 많이 안 걸려요. 이런 식으로 딱 숫자 계산해서 끝나는 서술식으로 안 나오는 거는. 59번은 질문하는 게 뭐예요? 수년가와 내부 순이율을 묻죠. 수년가를 계산하려면 이제 유입평가 빼기 유출평가 방금 한 것처럼 하면 되는데 내부 순이율은 어떻게 구할까요? 문제에서 내부 순이율을 물으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수년가가 내부 수익률이 뭐예요? 그러면은 수년가가 0이 되는 할인율이에요. 수익성 지수가 1이 되는 할인율이에요. 유입평가와 유출평가가 같도록 하는 할인율이에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론으로 물을 때고 계산으로 물을 때는 기대 수익률 계산하는 게 요령이에요. 왜냐하면 내부 수익률과 기대 수익률은 같잖아요. 기대 수익률은 어떻게 구해요? 우리 투자 금액에 대해서 예상되는 수익을 계산하면 되잖아요. 투자 금액이 분모, 예상되는 수익이 분자 아니에요? 지금 여기 이 문제에서 나가는 돈 얼마 나가요? 5천 나가서 들어오는 돈이 6천 들어와요. 원금 얼마고? 그게 투자 금액이고 수익이 얼마? 천, 5천분의 천 수익률 몇 프로? 20%죠. 이게 지금 예상 수익률이라고. 5천 나가 6천 들어올 것이 예상돼. 예상 수익률 몇 프로? 20%. 이게 뭐라고? 이게 내부 수익률이라고. 기대 수익률이 내부 수익률하고 같다고요. 이거 시간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린다고요. 그러니까 기억하시라고. 문제에서 내부 수익률을 물으면 쉬운 거 어려운 거? 쉬운 거. 내부 수익률 물으면 난 뭐로 대답한다? 기대 수익률로 대답한다. 끝이에요, 끝. 암산으로 하면 몇 초면 풀어, 몇 초? 지금 나가는 돈 5천은 초기 현금 나가는 게 5천이잖아요. 들어온 거 얼마 들어와? 6천은 들어오잖아요. 59번에. 예? 나가는 건 5천은 나가고 들어온 건 6천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5천은 원금이고 수익이 1,000 생겨 들어오는 거잖아요. 얼마나 쉬워 그냥. 이거는 내부 수익률은 그냥 껌값이에요. 껌값. 금방이에요. 몇 초면 풀어. 됐죠?
그럼 20% 벌써 나왔으니까 정답은 1번, 4번 중에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수년가 계산해야 되죠. 수년가를 계산하려면은 할인율을 이용해서 유입현가를 계산하고, 그리고 유출현가. 지금 유출은 나가는 거, 지금 나가는 거니까 그냥 5천 빼면 되죠. 맞나요? 그러면 보세요. 이게 지금 할인율이 20%라고 돼 있죠. 근데 내가 지금 기대 수익률 계산했는데도 지금 20% 나왔죠. 그럼 기대 수익률과 그 할인율이 지금 딱 맞아 떨어지게 됐죠. 그 소리는 수년가가 딱 0이란 뜻이에요. 할인율과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과 똑같다 이 소리거든. 됐나요?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해도 수년가 0이 나와요. 이거 유입평가 계산하려면은 6천 나누기 1 플러스 할인율 0.2 있잖아요. 1.2로 나누면 이거 5천 나오거든. 그럼 지금 나가는 거 5천, 유입현가 5천, 수년가는 0. 됐나요? 자, 그럼 됐고, 이제 60, 61, 62, 이거는 다 어려워요. 예, 넘어가시고. 66번, 65번은 안 어렵습니다. 65번 보세요. 다음 부동산 투자 안에 관한 단순 회수기간법의 회수기간 했죠? 지금 얼마 나가요, 지금 내 주머니에서? 1억은 나가고, 이거 1억 회수하려면 몇 년 걸리냐 이거잖아요. 그러면 3천, 2천, 3천까지 하면은 3천, 2천, 2천이네. 3천, 2천, 2천 하면 7천이잖아요. 얼마 더 들어와야 돼요? 3천 더 들어와야 되니까 3년 하고도 6개월 더 가야 되죠. 이런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쉽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런 걸 잘 기억해 두셔라. 이 질문마다 그 계산해야 되는 건 어렵지만 이런 거는 잘 기억해 두시라고요. 다음에 66번부터 70번까지는 66번부터 70번까지는 이게 대출 가능 금액 계산이에요. 66번부터 70번 요거는 대출 가능 금액 계산인데 그 중에서도 66, 7, 8, 9 6, 7, 8, 9, 10 보세요. 6, 7, 8, 9, 10 이게 대출 가능 금액인데 제가 수옵션 했었죠 이거 그죠? 자 했는데 그 중에 한 개만 풀어볼게요. 한 개만 나머지는 여러분 연습해보면 되니까 해설도 있고 하니까 66번을 보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희망하는 A 소유 주택시장 가치가 3억 원이고 연소득이 5천만 원이며 다른 부채가 없다면 A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 가능 금액에서 지금 주택이죠. 주택. 주택담보대출이니까 LTV 기준이 있고 DTI 기준이 있죠. LTV 기준에서는 부동산 가격에다가 뭐를 곱하면 돼요? LTV만 곱하면 되잖아요. 그럼 이게 대출 받을 수 있는 거 나오고 DTI 기준은 연소득을 주자 문제에서 연소득에다가 뭐를 곱하면은 DTI를 곱하면은 일단 서비스액 한도가 나온다 그랬어요. 나누기 뭐 하면은 자당상수 하면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나오는 거죠. 이렇게 주로 구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이 얼마짜리예요? 주택이 3억짜리잖아요. 여기 3억 쓰고 연소득이 얼마라 그랬죠? 이 사람의 연소득이 5천만 원이에요. 그다음에 LTV가 뭐예요? 60%죠. 0.6. DTI는 0.4. 이 사람 0.4가 적용돼. 저당 상수는 0.1인가요? 0.1. 끝이지 뭐. 3628 1.8억. 5420 2천만 원에 0.1 나누면은 2억. 작은 쪽 기준 1억 8천 대출 받을 수 있는 거죠. 됐나요? 자, 요게 이제 66번부터 70번까지고 71번부터 73번까지는 요거는 이제 그 변형된 형태인데요. 그 중에서도 72번, 73번은 72번, 73번은요. 뭔가 하면은 상업용 부동산이요. 72번, 73번은 상업용 부동산은 어떻게 간다 그랬어요? LTV 기준과 DSCR 부채 감당률 기준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예? 그 71번은 이제 여러분이 봐주세요. 71번은 변형된 거예요. 그러니까 6, 7, 8, 9, 10, 11
여섯 문제는 주택과 관련되는 거고 지금 72, 73번은 상업용 부동산이에요. 어떤 거 풀어볼까요? 73번 풀어볼까요? 시장 가격이 5억이고 순영업 소득이 1억인 상가를 보유하고 있는 A가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대출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 했죠. 자, 일단 시장 가격이 5억이니까 LTV 기준은 그냥 이쪽으로 오면 되죠. LTV 기준은 얼마? 5억. 5억. 그다음에 연 순영업 소득이 연 1억이에요. 그럼 순영업 소득은 이쪽으로 와야 되죠. 순영업소득은 이쪽으로 와야 돼요. 1억. 요거는 이제 부채 감당률 기준이에요. DSCR 기준. 그 다음에 연간 저당 상수는 몇이에요? 0.2. 저당 상수 나누기잖아요. 0.2. 그 다음에, 담보 인정 비율이 60%. 부채 감당률 2. 이게 60%. 부채 감당률 DSCR은 2에요. 2. 여기가 저당 상수고 저당 상수가 몇이라고 그랬어요? 0.2. 여기는 나누기 나누기라고 그랬죠. 주택은 뭐였어요? 주택은 연소득의 디테일을 곱해서 저당 상수로 나누고 상업용 부동산은 부채 감당률 나누기 저당 상수 나누기 이렇게. 그러면 1억 나누기 2를 하면은 이거는 5천만 원이죠. 그죠? 거기에다가 나누기 0.2잖아요. 0.5죠. 0.5. 1억 나누기 2는 0.5. 0.5 나누기 0.2는 5 나누기 2와 같잖아요. 그러면 2.5 이렇게 되죠. 2억 5천. 여기는 6억 30. 3억. 작은 쪽 기준. 2억 5천. 기존 대출 있나요? 기존 대출이 1억 있네. 그러면은 1억 5천 이렇게. 됐습니까? 뭘 기억해야 돼요? 이거는 주택이면 문제를 읽으면서 주택이면은 LTV DTI를 기억해야 되고 문제를 읽으면서 수익성 부동산이면 LTV DSCR 부채 감당률 기준. 혹시 이거 안 했나요? DSCR 기준. 부채 감당률 기준 지난주인가 지난주 언제 했죠? 그걸 기억을 해야 돼, 그걸. 이게 문제. 근데 요거는 계산 문제로만 나왔거든요. 이런 문제는 거의 안 나오고. 아시겠죠? 이런 형태 문제 70번에부터 연습을 할 수 있으니까 몇 번부터죠? 66번부터 연습할 수 있으니까 이걸 연습해 보세요. 그다음에 74번은 부채 비율에 관한 계산 문제예요. 부채 비율 지금까지 계속해 왔잖아요. 그러면 됐고요. 자 이제 다음 주는 이제 금융론부터 할 거예요. 자 다음 주는 이제 계산 문제 같은 것도 별로 없고 하니까 오늘은 이제 투자론 이렇게 좀 시간이 걸리니까 조금 진도가 늦었어요 지금 사실은. 다음 주에 아무튼 어디까지 한다고요? 감정평가 빼고는 다 한다고요. 아셨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애쓰였습니다. 감사합니다.